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코입니다. 리딩 2 들어갑니다. 자, 인더 얼리 초기죠. 그러면은 중세 시대 초에 유럽은 자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서 relatively 상대적으로 자 작은 population 인구를 가지고 있었어. 자, 그러나 이제부터 내용 바뀌죠. 더 인구는 자 increased 증가했는데 dramatically 하게 증가했어. 아주 극적으로 증가했는데 자 in high middle age는 하자 하이가에서는 절정 자 하면 중세 절정 기에 자, from 38밀리언으로부터 74밀리언 사람으로 증가했어요. 거의 한 두 배 늘었죠. 자 무엇이 cause 유발 자 이러한 휴지한 커다란 증가를 인구에 증가시켰을까? 자 이것은 대부분 자 was caused 수동태 자 유발되어졌는데 자 by dramatic 극적인 자 그다음 expansion은 팽창 자 팽창에 의해서 in 어디에 자, 음식 production 생산에 자 after 천년 이후에 자 invasion은 침략 자 침략인데 of early middle age 자 from outside까지 묶이네요. 자 어떤 침략이냐면은 초기 중세 시절에 외부로부터의 침략은 had stopped에서 시제 주의하세요. 그래서 대각으로 썼죠. 그래서 이전에 했던 것들이 had stopped 멈춰버렸고 그리고 peace 평화와 stability는 안전성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맞죠. 안정성이 자 이끌었어. 자 증가한데 음식의 생산의 증가를. 자 in addition 빈칸 주의하시고. 자 however 지금 in addition. 자 게다가 더 많은 땅이 cultivated 수동으로 썼습니다. 경작되었다. 자 하면 as peasant. as는 뭐뭐에 따라서의 뜻이겠죠. 자 하면 따라서인데 peasant는 뭐냐면은 소장농. 소장농이에요. 소장농들 농부들인데 of 11th 11과 12세기에 소장농들이 컷다운 잘라냄에 따라서 나무들을 그 다음 drained는 뭐냐면은 물 빼다 자 물을 뺌에 따라서 수원프는 이게 늪에 자 by는 우리 미래 전치사 뭐뭇이 되어서의 뜻이에요. 까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1200년도가 되어서 유럽 사람들은 가졌는데 더 많은 땅을 포모를 위한 자 farming 명사 자 then they do 여기서 they do가 받아주는 건 they had의 뜻이죠. 자 오늘날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땅을 가졌어. 그 다음 changes가 주어 in technology 삽입절 자 또한 added 했어. 기술의 변화는 또한 aided네요. 도왔다 자 도왔는데 자 development 발전을 자, 오 파밍 농업에 자, 그래서 밑에 좀 보시면은 자, the high middle age 하면 중세 최절정기라고 할게요. 절정기는 witnessed. 여기서 희한한 거는 witness는 목격했다. 그래서 보면은 목격했다 사투리 쓰는 새끼가 목격했다. 알파고 이제 사투리도 구사하네요. 자, 그래서 신기한 거는 주어인 지금 사물이 주어죠. 이거를 근데 의인화 시킨 거예요. 얘는 목격했는데 자 explosion 폭발 자, 폭발을 of labor saving device는 노동력 전략 노동력을 전략 아니고 전략이죠. 전략 전략해주는 장치들을 자 위치 이 장치들은 복수 동사 사용했는데 그래서 과거니까 상관없죠. 자 힘을 of 뭐에 물과 바람의 힘을 자 to do jobs 자 to do 하기는 위하여죠. to 부정사 또 부사의 목적이에요. 자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자 once done 여기 주의해야 되시는데 한 번은 이전에 되어졌던 PP예요. 뭐가 이 직업들이 once는 삽입절이에요. 어떤 직업들 예전에는 자, 사람들이나 동물에 의해서 되어졌던 PP 직업들을 대체하기 위해서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제는 알파고 선생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알파고 유럽 중세 절정기 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원인들.